아씨 배달 시간이 있고 그만 남았는데 아 시간 얼마 없네. 저 택배 왔습니다. 아 예 잠시만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택배입니다. 예 네, 택배고요. 맞네요. 김원효 씨 아시죠? 네. 네 여기 사인 좀.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아 착불이라요? 네. 3,000원 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 착불이요? 예 예. 잠깐만요. 지갑이 안에 있으니까 들어와서 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아니 저 여기 있을게요. 예. 아유 날도 추우신데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괜찮아요. 그, 네. 아유 진짜 아유. 날도 추운 날 고생 너무 많이 하신다. 아유 이른데요 뭐. 아유, 집이 좀... 네 아유 이런 날 식사도 잘 못하시겠다 제때 때. 예, 그죠? 예. 아유 그쵸. 네. 네 보세요. 아 중국집이죠. 네 아 수고 많으십니다. 아니 뭐 드실래요? 전 짜장. 전 3,000원. 아 짜장면 드세요. 예. 아 우리 짜장면 두 그릇 보내주세요. 아니, 빨리. 그게... 네 맛있게. 네. 아 제가 이 집 짜장면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 다른 데 가서는. 아, 전, 예. 아, 그 얘기 아니라. 아 전 밥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택배비 3,000원. 아 깜빡. 아우 내 정신 좀 봐. 예, 예. 아 죄송해요. 아 예. 아우 나 아, 그거부터 드렸어야 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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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죄송해요. 예. 아 얼마 3,000원? 예 3,000원. 아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어, 여보세요? 어. 아니, 여행 중에 뭔 전화를 다 하고. 그래? 어. 얘기해봐. 어, 그래가지고. 3,000원 맞춰. 뭐, 사고? 야, 미쳤어? 아, 내가 그래서 차를 안 빌려준다고 그랬잖아. 내 차를 갖고 갔으면 똑바로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기해봐. 그래. 니가, 아, 그래. 일단 직진을 했는데. 니가 우회전을 했으면. 그 우회전에서 쭉 가야 될 거 아니야. 아 근데 왜 유턴을 하냐고! 아 뒤에서 막든 앞에서 막든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럼 잘못했으면 사고 처리를 해야지! 합의금이 얼만데? 어? 3,000만 원! 알았어 내가 보내줄게.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연초부터. 아 아니 뭐 이런 자식 다 있지? 아우 많이 힘드실 거 아는데요. 택배비 3,000원. 아예 아이 아, 예. 힘드신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죄송.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 이해하죠. 예, 예 빨리. 미안해. 아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드릴게요. 예예. 예. 아 저, 아까 얼마라 그랬죠? 예, 3,000원. 야 김원효. 예. 왜? 예. 왜? 왜? 너 아버지한테 갔다 왔냐? 뭐? 아버지한테 갔다 그래, 왔냐고. 그래 갔다 왔어 왜? 아버지 재산 30억 반반씩 달라고 했어? 그래 왜? 뭐가 문제인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형이니까 더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20억 받고 너 10억 받고 전 3,000원 받았습니다. 잠깐만 그게 아니에요. 가만 있어. 저 선생님 부르세요. 아니 전 선생님이 아니라요. 예. 택배기사인데요. 자꾸 3,000원 때문에 제가 여기 3,000원? 예. 너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3,000원 때문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우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얼마라고 했죠? 3,000원입니다. 3,000원. 예. 형은 그게 문제야. 뭐가 그렇게 잘났어? 항상 이런 식이잖아. 그렇게 잘나면서 살아? 어? 내 일이니까 내 일을 착인하지 말라고. 내가 드릴게요. 예, 어? 예. 뭘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있어? 아무나 주셔도 돼요. 예. 내가 저런 인간 때문에. 뭐 30... 저런 인간? 뭐, 아, 잠깐만. 너, 너, 어? 뭐? 너 뭐라 그랬어? 안 나? 안 나? 뭐라 그랬어? 사과, 어? 싸우지 마. 형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하면 되냐고? 3,000원 주시면 됩니까? 3,000원. 좋아. 이분 보내드리고 우리 둘이 얘기하자. 죄송합니다. 아 예. 얼마라고 했죠? 3,000원이요. 3,000원이요. 제가 드릴게요. 예. 3,000원. 하나. 네. 둘. 둘. 셋.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버지. 아버지. 저 치시고. 잠깐만. 왜 이렇게 치마지 소란이야! 잠깐만. 아버지. 주세요. 잠깐만. 나들 모여봐라. 아이씨. 예. 일단 앉아봐. 앉으라고! 아, 예. 할 얘기가 있다. 저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아, 지금 병원에 다녀왔어. 배달을 왔습니다. 아, 재고 왔는데 이들이 나에게 뭔가 숨기는 것 같아서 담당 의사한테 직접 얘기 들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저 배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아, 제가
약속대로 30억 주마! 3천 원 주시면 안 돼. 첫째 병철이. 예. 넌 내비가 운영하는 기업체 받고. 예. 둘째 원효. 네 아버지. 넌 내비 명의로 된 이 집하고 땅 받고. 전 3천 원 받고. 아니 자네 누군데 아까부터 3천 원 타라니까 3천 원! 아, 제 택배 기사고요? 3천 원 받으려고 여기 계속 있습니다 지금.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3천 원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기다리게 사람을! 죄송합니다. 형님 미안하네. 이리 오게. 아, 예. 내가 직접 주지. 얼마라고 했나? 3천 원이요? 그래. 부디 우리 자식들의 실수를 너그러 용서하게. 자, 3천 원.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청년, 내 자네 볼 낯이었구만. 미안하네. 괜찮으세요 아버지? 내 자네 기다린 시간까지 다 보상해서 저 좀 세. 자, 잘 먹었습니다. 됐습니다. 예, 만 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예, 아유. 예, 아, 집 왔죠, 여기. 집 앞에.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아유. 아, 대리비 얼마예요? 13,000원입니다. 예. 아, 예. 아유, 드릴 건 드려야지. 예, 보세요. 예, 성북동. 예, 옆에야. 우체국. 내가 갈게요. 예, 금방 갈게요. 예, 앞이야. 예, 걸어가면 돼. 예. 어? 네, 제가. 아, 어우, 죄송해요. 아, 나 술집에 놔두고 왔나봐요. 아유, 어떡하지? 아, 집 안에 들어가서 드릴게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들어가서 드릴게요. 아니, 저, 이게. 예, 들어오세요. 아, 들어오세요. 아,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아, 예. 아우, 저기, 네. 아우, 좋네. 아, 아우, 내가 정신을 다른데 두고 왔나 봐요. 예, 아, 진짜. 아, 급해가지고 제가. 어? 예. 아, 형 오신데? 아, 형. 예. 형. 예. 얼마였죠? 예, 13,000원. 13,000원? 예. 아. 아, 엄마 사진. 네. 어떡하지? 그 지갑에 돌아가신 엄마 사진이 있었어요. 아. 어떡하지? 아이 바보 같은 놈아 진짜 하나밖에 없는 엄마 사진이잖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아니 돈 주고도 못 사줘 엄마 사진 아니야. 아휴 진짜. 엄마 미안해. 찰 수 있어요. 네, 찰 수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찰 수 있어요. 네, 찰 수 있다. 네, 찾을 수 있겠죠. 예, 저도 받을 수 있겠죠. 대리비. 아, 이제 시간 없어가지고. 아, 예. 아 죄송해요. 제가 예. 빨리 드렸어야 되는데. 예. 아, 얼마랬죠? 13,000원입니다. 네. 13,000원이요? 네. 네. 만... 야, 김원효! 아, 형. 내가 13,000원 내가. 아, 야, 어! 어! 왜 하다 하다. 형 지갑에 손을 대? 그게 아니라 그 오해가 있으신데. 아, 그게 아닌데. 아. 아버지 돈 30억 다 탕진하고 모자르냐? 그래, 얼마 줄까? 한 10억? 20억? 13,000원이면 됩니다. 그 선생님 누구세요? 예, 아, 저 대리기사인데요. 아, 13,000원 못 받아가지고 제가. 13,000원? 예, 급해. 넌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렇죠. 드릴 건 드려야지. 어, 예. 어, 급합니다. 얼마라고 했죠? 13,000원이요? 13,000원이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야, 줘서 보내. 됐어, 형 돈 필요 없어. 받아. 받아! 아, 형이 주는 돈 필요 없다고! 너 뭐 하는 거야? 당장 주워. 당장 주워! 거지야? 내가 거지야?
너 좋은 말로 할 때 주워. 아, 주사. 자, 있어봐요. 어떻게 하나 보게. 네, 네. 네. 있어봐요. 너 혼나기 전에 주워! 내가 주워. 아, 있어보라고요. 어떻게 혼내는지 보게. 봐, 어떻게 혼낼 건데. 네. 봐, 어? 넌 매사에 그런 식이야! 뭐? 넌 매사에 그런 식이야! 형이 됐어! 됐다! 오케이, 끝! 오케이! 됐어. 제가 가면 돼요. 화해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일로 가요. 잠깐만요. 고생하셨는데. 아니, 괜찮은데. 2만 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아! 네, 고맙게, 네, 빨리 주시면 돼요. 만 원. 오케이. 2만 원. 어, 좋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 맞춰! 좀 주세요! 아이고, 씨! 잠깐만! 집안이 왜 이렇게 소란이야! 아, 씨!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저도 좀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오늘 니네 엄마 제삿날이다. 소란 피우지도 말고, 어여, 준비해. 제삿. 엄마한테 절하자. 저기 대리비 13,000원. 아우, 뭐야. 아이씨. 대리비. 여보! 뭐가 그리 급했어? 이렇게 애들까지 두고 그렇게 빨리 갔어? 저도 빨리 가면 안 될까요? 그치? 아니, 자네 누군데 나 왜 제삿날에 이렇게 경고방동이가 경고방동에! 대리기 사고요? 13,000원을 못 받아가지고 이분 이게 했겠는데. 아니, 5년 후 엄마 제삿날에 술 처마시고 들어왔냐? 못난 놈.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죠. 아, 예. 아, 얼마라고 네, 했습니까? 13,000원이요. 드릴 건 드려야지. 아, 그렇죠. 13,000원. 네. 엄마, 아빠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 병원에 있을 때 아빠가 한 번이나 찾아볼 적 있어요? 사업한다시고 엄마한테 한 번도 안 갔잖아요. 아빠는 엄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한 거라고요. 그래도 이 녀석이! 어머요! 잠깐만! 내려! 아이씨! 잠깐만요! 당장 나가! 난 니들 같은 자식들 둘 적 없으니까 당장 내 눈 앞에서 사라져! 어, 가봐! 임비서! 임실장! 예, 회장님! 당장 이놈들 당장 내쫓아! 네, 나가지 마봐! 저 도련님, 잠깐만!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도련님, 일단 나가세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아유, 나가세요, 도련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집안일이 얼마라고 했죠? 13,000원이요? 드려야지. 자, 13,000원. 이거 놓으세요 좀! 나 울어!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네? 돈 때문에 엄마를 다 버렸잖아요! 뭘 잘못했냐고요? 나 다시 아버지 절대 보기 싫어요! 됐어요? 야, 형 3년 만에 한국 들어왔잖아. 형 귀국 파티 해야지, 어? 야, 클럽으로 다 모여. 뭐, 안 돼? 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돈 걱정을 하고 있어? 야, 걱정... 아, 됐어, 끊어. 아, 끊어! 예, 여보세요, 예. 청바지 2개, 예. 바로 갈게, 2분이면 가요, 예. 제가, 예, 갈게요, 예. 누구세요? 예, 세탁물 왔어요. 아저씨! 임시 아씨! 예, 도련님! 나가봐요. 아,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이거 두 개 받으실 거예요? 맞죠? 예, 예, 맞죠? 예, 예, 예. 도련님, 여기 있습니다. 아, 예. 얼마 드립니까? 13,000원입니다. 13,000원이요? 예, 예. 아저씨, 잠깐만요. 여기... 잠깐만, 아저씨. 예, 도련님. 이거 뭐 물세탁 있어요? 예? 아니, 물세탁 맡겠냐고요. 아,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아니, 이 옷을 물세탁 맡기면 어떡해요? 아, 죄송합니다, 도련님. 아니, 죄송한 걸 떠나서 이걸... 아니, 이 옷이 어떤 옷인데 물세탁을 맡겨요? 아, 제가 나가서 똑같은 옷으로 바로 사다 드리겠습니다, 도련님. 아저씨, 예. 제정신이에요? 예. 아니, 이 옷이 얼마짜리인데 1,300만 원짜리 옷이라고요! 예. 아저씨, 연보! 아, 죄송합니다, 도련님. 아, 됐고! 다시 보기 싫으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예? 아, 다른 일자리 구해보시라고요! 나가세요, 빨리! 예.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무슨 감사야.
13,000원. 저기 아우 진짜 다시는 세탁소에 옷 맡기나 봐라 진짜. 아 13,000원 주세요. 아 드릴게요. 예. 아저씨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아 예. 아 저는 뭐 시킨 대로 해가지고. 예, 예. 제가 드릴게요. 예예 예, 예. 얼마라고요? 예, 13,000원입니다. 13,000원. 여기다. 야 김원효! 아 형, 내가. 어. 너 눈에 있으면 좀 봐. 어? 명색이 개콘그룹 막내라는 놈이 술 먹고 싸움질해서 기선안하게 만들어? 어. 너 때문에 기업 이미지 실추로 인한 손해가 얼마인지 알아? 얼마인지 아냐고! 13,000원. 선생님, 세탁물 기사인데요. 이게 13,000원 안 주셔가지고 제가 급해가지고요. 너 뭐 하는 거야? 안 주시면 되겠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드릴 건 드려야지. 아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얼마라고 했죠? 13,000원이요. 이쪽. 2만 원 드릴게요. 아 예. 잘난 척하고 있네. 빨리. 아버지 꼭두각시 주제. 너 뭐라 그랬어 지금? 그랬어. 뭐 하는 거야? 너 이거 안 나? 못 나. 너 아버지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지 않아? 어떻게 생각하는데? 궁금하면 네가 직접 물어봐. 아니 어떻게 생각하냐고. 네가 물어봐. 네가 물어보라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버지 집안이 왜 이렇게 소란이. 저 원효 너 밖에서 술 처마시고 싸움 박질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집안에까지 들어와서 싸움 박질이냐. 아버지 너도 마찬가지야. 자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무릎 꿇어내줘. 누가 뭐래도 너희는 피를 낳는 형제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라. 알겠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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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철이하고 원효 일어나. 너희의 우애가 돈독히 니신데 남의 집에서 무릎을. 아 예, 수탁물 기사인데요. 제가 이분한테 이거 만삼천 못 받아가지고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진짜 급해가지고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세탁비 13,000원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기다리게. 원효 너 아주 구제불능이구나. 안 되겠다. 병철아. 예. 어서 줘라.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저도 받아가지고. 비행기 티켓이야. 아니, 나 아니. 잠잠할 때까지 3년 나가 있어. 뭐야. 나는 그렇게 못하지. 내가 왜 나가? 어? 정 나가고 싶으면은 형이나 나가. 너 이게 뭐 하는 거야? 아, 싸우지 마. 너 안 나? 에이, 아, 진짜 뭐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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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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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하다하다 애비 앞에서까지 싸움 박질이야! 둘 다 내 방에 잠시 가 있어. 어서! 들어와. 나, 아, 나, 가, 너나, 나, 나 또.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진짜 급했는데. 얼마라고 했지요? 13,000원입니다. 드릴 건 드려야지. 예. 제가 현금을 안 가지고 다녀서 계좌 이체를 해드려도 될까요? 예, 계좌 이체 여기다 하시면 되고요. 저 급하니까 가보겠습니다. 예. 잠깐. 왜요? 확인하고 가셔야죠. 아, 진짜 확실한 게 좋습니다. 아, 빨리 주세요 그럼. 누가 빨리. 계좌 이체 1번. 예. 계좌 이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체 가능 금액은 1조. 아시... 7,357억 4,369,092,975원입니다. 아 됐다. 아니 잠깐만. 잔액이 130억이 모자란데. 아 그 이따가.
다시 듣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아! 이체 가능 금액은 1조 7천 3백 50 7억 4천 3백 60 9만 2천 9백 70 5 원입니다. 자, 됐습니다. 뭐 나중에 제가 확인하도록 하고. 얼마라고 했지요? 13,000원이요! 1, 10, 100, 1,000, 10,000, 13,000원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왔어요.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그래요? 네, 네, 여기 피자. 들어오세요. 아, 저 배달 그 빨리 가야 돼가지고 여기 앞에 놔주세요. 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얼마예요? 예, 23,000원입니다. 2만. 아니, 감사합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온통 도련님 얘기뿐입니다. 들어봐요. 예. 긴급 속보입니다. 개콘그룹 차남 김원효 씨가 300억 원대 주가 조작 및 공금 횡령 혐의가 밝혀져 검찰에서 곧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개콘그룹 김대희 회장은 도련님 바로 회장님께 알리겠습니다. 하, 미치겠네 진짜. 아니 내가 왜? 내가 왜? 하, 아. 박상무한테 연락하면 되겠다. 박상무가 해결해 주겠지. 박상무 전화 받아. 전화 좀 받아 봐봐. 박상무 전화 받아야지. 받아. 왜 안 받아?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안녕히 계세요. 그래요. 300억이에요. 왜요? 아니, 3천원 덜 주셔가지고. 예? 23,000원인데 3천원 덜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그 300억 때문에 힘드신데. 알았어. 지금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야, 김원효!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 아! 너 뭐하는 놈이야?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나도 당한 거라고. 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아버지 오시기 전에 빨리 짐 싸서 나가. 형 그러지 말고 형 스위스 계좌에 있는 300억 내 비밀 계좌로 좀 빨리 보내줘. 너 그 돈 손대지 마. 형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형으로서 그 정도도 못 해줘. 글쎄 안 돼. 형 내가 믿는 거 형 하나밖에 없는 거 알잖아. 형 믿는다고. 너 그 돈 손대지 마. 그 돈 손대면 내가 감옥에 쳐넣는다. 좋아, 너 솔직히 얘기해봐. 횡령한 돈 어디다 뒀어? 나 진짜 모르는 일이야. 그 돈 어디다 뒀어? 나 진짜 모르는 일이라고. 그 돈 어디다 뒀냐고? 가방 밑에. 갑. 3천원.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라 지금 피자 배달분데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3천원 덜 받아가지고요. 그 빨리 주시면. 넌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예. 야 드릴 건 드려야지. 그렇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얼마라고 했죠? 3천원. 아, 됐고 여기 가방 밑에 3천원 있거든. 그거 주시면 되는데. 네, 가져가세요. 얘들아 언제야! 아! 아무튼 아무튼 원효 들어왔어! 원효 너 일처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리 이 지경까지 만들었어? 아버지 이 녀석... 너도 마찬가지야! 멍청한 놈들 다 엎드려. 엎드려! 다 엎드려! 애가 애비가 돼가지고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구나. 맞는 너희들도 아프겠지만 미쳤다 씨. 때리는 이 애비의 마음도 아프다.
니신데 남의 집에 엎드려서 맞을 준비를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요 피자를 배달을 안 돼. 일로 와보세요. 와봐, 네, 와봐, 잠깐 일로 와. 와봐. 네, 피자를 이렇게 이건 줄 거고, 네, 배달 어디 있어? 저기 있네. 피자를 배달 왔는데요. 23,000원 받고 3,000원 더 받았습니다. 가야 돼, 이거 나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3,000원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기다리게 해. 그리고 너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인데 피자 시켜 먹을 정신이 있어? 아버지, 저도 억울한 일이라고요. 억울하게 뭐가 억울해? 정말 억울하다고요. 제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제가 300억이 있었어요. 그 삼 예. 네. 이거 300억이라 치고 박상무라고 치면 제가 300억을 가지고 박상무한테 주면은 박상무가 2,300억으로 만들어 준다고 해서 제가 300억을 줬어요. 이런 멍청한 놈. 이 종잣돈. 이 종잣돈 300억으로. 2,300억을 만드는 게 말이 되는 얘기니?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박상무가 2,300억을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2,300억이 박상무한테 있다는 얘기야. 그치? 예. 멍청한 놈. 너는 이 300억을 박상무한테 주지 말고 끝까지 네가 가지고 있었어야 했어. 아버지, 제가 300억을 가지고 2,300억을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떳떳한 아들이 되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요. 네가 이 2,300억을 나에게 주면 우리 아들 장하다 이럴 줄 알았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2,300억은 너한테도 없고 나한테도 없고 지금 박상무한테 있단 얘기야. 그렇죠. 김원효 씨, 아버지. 안에 계신 거 다 압니다. 빨리 문 여세요. 저,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밖에 경찰들이 와 있습니다. 뭐? 어서 피신해서야 될 것 같습니다. 뭐야? 얘기할 시간 없다. 너 어서 챙겨. 다 챙겨. 아버지, 저 이 시간이 없어. 예, 그럼. 야, 아저씨. 자, 뭐냐? 뒷문으로. 뒷문으로. 아버지, 저는 어서 가! 어서 가! 좀 더. 가지 마. 어서 가라니까! 가지 마! 김원효 씨! 김원효 씨! 가지 마! 야, 원효야! 원효야! 압수수색 열장입니다. 김원효 씨 어디 있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압수해! 예! 예. 가지 마. 야, 잠깐만! 잠깐만! 저것도 압수해! 잠깐만! 자, 찾았다! 저것도 압수하고! 여기다! 잠깐만! 이 가방도 압수해! 잠깐만! 여기 있어! 자, 여기다! 잠깐! 다 철수해! 여보세요. 아, 차 빼달라고요? 아, 지금 나 이거 설치하러 왔는데. 예, 금방 빼드릴 설치하고 금방 빼드릴게요. 금방 설치하니까. 예, 죄송해요. 예. 누구세요? 예, 정수기 설치하러 왔습니다. 아, 예, 들어오세요. 예. 아, 네. 예. 설치비 얼마 드리면 되죠? 예, 13,000원입니다. 13,000원. 예. 잠깐만. 잠깐. 아, 거기 내려놓지 마세요. 예. 바닥에 훔칠 거니까.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 돈 이따 주세요. 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설치해야 됩니까? 어디? 여기. 빨리. 아, 잠시만. 잠깐만요. 어디? 빨리. 그러면 예, 어디입니까? 도련님. 오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족 모임 참석하셔야죠. 전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안 가요. 꼭 참석하라고 하셨습니다. 전 안 간다고 말씀드렸죠. 아, 그래도 회장님이 꼭 모셔 오라고 안 간다고 하셨습니다. 안 간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 지금. 아니, 그래도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간대. 안 간대. 알겠습니다. 예, 가세요. 그리고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거 빨 이거 어디다 설치할까요? 어디 여기? 아니 그쪽이 말고요. 아니 어디 여기? 잠시만요, 잠깐. 아, 그럼 어디요? 야, 김원효. 너 뭐 하는 거야? 며칠째 회사도 안 나오고 네가 지금 그림 그리고 있을 때야? 형, 나 너무 힘들어. 힘들어? 뭐가 힘든데? 형, 나 엄마 돌아가시던 그날. 내 모든 걸 다 내려놨어. 꿈도 희망도. 뭐 내려놔? 너 그렇게 쉽게 포기할 거야? 형, 나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고. 나 너무 힘들다고. 너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인생 낙과제가 돼. 쓰레기가 된다고. 아니야. 아니, 아니야. 쓰레기 아니야. 아, 선생님 누구세요? 예, 설치기 산대요. 예. 이거 어디다 설치할지 빨리 해주세요. 빨리 지금 나 난리 났어 지금. 저희 뒤에 설치해 주세요. 예, 지금 차 빼러 가야 되는데 다. 야, 우와.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 너 그림 그리고 이상해졌어. 그까 예술한다 시고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 전시관 대여비
인건비, 홍보비, 설치비. 13,000원. 빨리 가야 돼. 전화가 오고 난리. 얼마요? 13,000원입니다. 예. 제가 드릴게요. 아, 예, 예. 금방 갚습니다. 예, 지금 내려가요. 예, 받았으니까. 예. 오녀 들어왔냐? 잠깐만. 아버지. 오녀 너. 아, 잠깐만. 이 예비가 오늘 중대 발표가 있다고 다 모이라고 한 가족 모임에 왜 안 나타난 게야? 넌 이 예비 말이 말 같지 않은 게냐? 진정하세요, 김 회장님. 다 인사드려라. 너희 새엄마 되실 분이다. 안녕하세요. 어서 인사드려. 다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김 회장님. 아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우, 첫째 아드님 듣던 대로 참 미남이시네요. 둘째 아드님 듣던 대로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셋째 아드님 듣던 바가 없었는데. 아니, 니이신데 남의 집에서 남의 와이프 될 여자 손을 잡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요. 제 정수기 설치하러 왔는데 13,000원을 못 받고요. 지금 전화가 잡혀달라고. 아니, 이게 지금 못한... 무슨 얘기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설치비 13,000원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요, 됐어요. 제가 드릴게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아니, 예? 정 여사한테 폐를 끼칠 순 없죠. 그렇지. 아니에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거 받아가세요. 네, 네. 가족? 당신이 왜 우리 가족이야? 가져가요. 근데 이 녀석이 끝까지! 어찌됐건 이제부터 너희 새엄마야! 자, 이 돈 받으세요! 아, 네. 됐어요. 제가 드릴게요. 네. 이 돈 받으시라니까! 아, 됐어요. 제가 드린다고요! 어른이 지금 본다니까! 제가 드릴게요! 아들이 좀 참으세요! 아들이 좀 참으세요! 저기요, 내가 왜 당신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줌마, 우리 아버지 돈 보고 결혼하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거든요? 저기요, 이거 근데 받으세요. 이 녀석이! 아버지! 당신! 저! 됐어요. 이놈의 집구석 내가 나가면 되잖아요. 아니, 어쨌든 나 거기 안 살려. 야, 은유야. 야. 아니, 어쩜 좋아. 저기 설치비가. 아유. 준다 그랬으니까 가져갈게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 머리야. 아, 머리야. 아, 머리야. 아, 머리야. 죄송합니다. 가져갈게요. 아, 아까 그 13,000원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 죄송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결혼도 내 맘대로 못하는 거야, 진짜? 예, 여보세요? 아, 예. 아, 배달이 밀려가지고, 예. 아, 금방 가요. 5분 들어갈게요. 예, 예. 예. 누구세요? 예, 벽걸이TV 설치기사인데요. 어떻게? 들어오세요. 예. 네. 설치비 얼마 드리면 되죠? 아, 설치비는 뭐 이따 주셔도 되고 빨리 걸고 네, 급해가지고 어디다 걸까요? 일단 걸어주세요. 예, 어디다가 정해주셔요? 네, 뒤에. 여기 어디요? 아, 여기 위에. 어딘지 확실하게 어디예요? 이 오른쪽으로 좀 와보세요. 이쪽? 네. 이쪽? 네네네. 아, 조금 위로. 어디? 이쪽? 잠깐만요. 어디? 아버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예, 어디? 아, 죄송해요. 이쪽인가? 예. 이쪽 어디가 좀 빨리 이거. 잠깐 방향이 너무 그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예? 오세요. 아, 여기로 가라고. 예, 네. 예, 여기 괜찮. 이쪽 도련님. 회장님 전화 왔습니다. 진짜. 받아보시죠. 전화 안 받아요. 회장님이 꼭 바꿔달라 그랬습니다. 그냥 집에 없다고 하세요. 이미 집에 있는 거 알고 계십니다, 회장님이. 받아보시죠. 저 안 받는다고요. 집에 없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아, 그래도 회장님께서 꼭 받아보시라고 했어요. 안 받는데 안 받는데. 없다. 도련님 나갔어요. 미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형님, 아저씨, 어떻게 나 나갈 거리 나가려 그래요. 잠깐만요, 지금 완전 잘못됐는데. 아까 여기 하라고 하셨는데. 아, 다시 떼봐요. 떼라. 아, 떼보세요.
어떻게 어디다 가야 돼? 야, 김원효! 아! 아, 지금 빨리 먼저 어디다. 너 뭐 하는 거야? 왜 아버지 전화 안 받아서 나한테까지 전화 오게 만들어? 형. 나 아버지가 정해 준 그 여자 안 만나. 나 따로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고. 어? 야. 너 그 여자가 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해? 어? 그 여자 직업이 판사야? 변호사야? 의사야? 기사 설치기사. 솔직히 이거 빨리 좀 신경 좀 써줘. 나 신경 좀 이거 나 나갈 것 같아 우리 지금. 아무데나 걸어. 아무데나 확실하시죠? 네. 아무데나? 네. 나 아무데나 할 거야 진짜. 지금쯤 나간다. 아버지가 사람 시켜서 네가 사랑하는 여자 만들어 왔을 거야. 너 가만히 있어. 뭐? 아버지가 왜? 아버지가 뭔데? 안 돼. 아버지한테 전화해야 돼. 걸지 마. 형. 형까지 왜 이래 나한테. 형은 나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걸지 마. 형, 나 따로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고. 형 제발 도와줘. 글쎄 걸지 마. 가져와. 내가 걸게. 여기서 내가 걸어, 건다고. 그걸 걸어. 가세요. 아 뭐예요? 아 거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예요? 아 됐어요. 저기다 그냥 놓고 다음에 설치할게요. 그냥 가세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 이거는 안 걸었으니까 설치비는 됐고 출장비 3만 원 주셔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얼마요? 3만 원입니다. 제가 드릴게요. 예, 네, 감사해요. 금방. 예, 네, 설치. 만 원. 예, 네. 2만 원. 빨리. 3만 원. 네. 원효 집에 있냐? 아버지. 아버지. 저기. 원효 너. 애비가 전화를 몇 번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아버지, 전화를 받든 안 받든 뭐 달라지는 거 있어요? 받아봤자 아버지 마음대로 하실 거잖아요. 이런 멍청한 녀석. 결혼도 집안 대 집안 간의 비즈니스야. 잔소리 말고 애비가 시키는 대로. 진학으로 외동딸하고 결혼하도록 해. 아버지, 제가 언제 살면서 제 뜻대로 한 적 있어요? 아버지가 공부하라 해서 공부했고 유학 갔다 오라 해서 유학 갔다 왔고 이제 결혼까지 아버지 마음대로 하실 거예요? 저는 아버지 꼭두각시가 아니라고요! 그래도 이 녀석이! 아버지! 어서 전화 안 받고 뭐하냐? 어서 전화 받아! 여보세요. 예, 예. 아, 지금 전화 받을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잠시만요. 저 손님 중에 김대희 씨 있습니까? 네. 대출 받으실 거냐고 물어보니. 아니, 니이신데 남의 집 전화로 대출 상담을 받으십니까? 예, 그게 아니라 제가 설치 기사인데 3만 원을 덜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빨리 가야 됩니다. 밀려 있습니다 지금.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얘기야? 예, 감사합니다. 오녀,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3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3만 원을 안 드려서 3만 원 때문에 3만 원을 받으려고 사람을 이렇게 기다리게! 아버지 얼마라고 했지요? 3만 원이라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는데? 어여, 어서 이 돈 드리고 넌 애비가 시키는 대로 해. 싫습니다. 어서 이 돈 드리고 넌 애비가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아버지 저 싫다고요! 아저씨! 아저씨! 아유 죄송,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다시 3만 원 주세요. 그 3만 원. 아, 예, 아버님. 오. 안녕하세요. 오, 그래 왔구나. 오녀 인사해라. 너랑 결혼할 진학으로 외동딸 심진아양이다. 아, 나 지금. 안녕하세요, 원효 씨.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 심진아라고 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이러신다고 제가 아버지 말 들을 것 같아요? 저는 따로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고 아버지한테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래도 이 녀석! 아버지, 고정하세요. 아버지, 저 이 여자랑 결혼 안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그리고 저 이런 여자 10트럭을 갖다 줘도 저 결혼하기 싫다고요! 근데! 아저씨! 아버지!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 둘이 얘기 좀 할게요. 그래, 그 살살해 살살. 이제 단 둘 뿐이네요. 김원효 씨, 단도 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당신이 만나고 있는 그 여자 얼마면 정리되겠어요? 3만 원. 김원효 씨 똑똑히 들어요. 당신이 좋든 싫든 우린 결혼하게 돼 있어요. 야, 잠깐만. 야, 야, 지금까지
죽건 죽어옵시다! 아저씨! 아, 차 금방 빼! 5분이면 돼! 예, 알았어, 금방 뺄게요! 알았어! 네, 누구세요? 아, 예, 그 인터넷 설치 부르셨죠? 아, 네네, 들어오세요. 아, 예. 네네네, 들어오세요. 아, 이거 어디다가 설치하셨는데? 예, 이쪽 벽 뚫어서요. 예.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아, 벽을 뚫어야 돼? 네. 아, 예. 빨리. 아, 그럼 이거 동상 빨리 치워주셔야 되는데. 이거. 아, 이거요? 예, 네, 예. 치워드릴게요. 예. 저 죄송한데 이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예. 예, 이거 비싼 거라서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유, 비싸 보이네. 자, 무거우니까 하나, 둘, 으쌰! 자, 아저씨, 임시아씨 이쪽으로 와보세요. 예, 아저씨, 아! 아저씨, 예. 장난 아닌데? 이쪽에 있는 서류 아저씨가 치웠어요? 아, 그 일하는 아줌마가 치웠습니다. 아니, 아줌마 핑계 대지 마시고 아저씨는 왜 항상 남 핑계를 대요? 아, 핑계 대는 게 아니고 아줌마가 치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아줌마 핑계 대지 말라고요. 아, 핑계 대는 게 아니고 사실을 말씀드린 거.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 한마디 마음 들고서 왜 자꾸 남 핑계를 대요? 아니, 제가 잘못한 일이 아니에요. 잘못했다 그래! 죄송합니다. 빨리 나, 또 나가서 일 보세요. 아, 예. 아저씨, 아이. 아저씨, 이거 도와줘봐. 예. 야, 김원효! 형. 아이고, 진짜! 너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프랑스 바이오 뭐 비밀리에 접촉했어? 형, 누가 하든 성사시키면 되는 거잖아. 1차 제안서 거절당한 거 다 알아! 그리고 너 혼자 한다고 되겠어? 형 도움이 필요하면 말을 해. 도와달라고! 도와주세요! 도와... 진짜 나 나을 것 같아! 설치기사인데요? 감사합니다. 네, 금방 설치할게요. 원효야, 너 정신 안 차릴래? 형, 나도 이제 애가 아니야. 형이랑 아버지 도움 없이 나 혼자 해보고 싶었다고. 시끄러! 형, 도대체 왜 날 안 못 믿는 거야? 나 정말 잘할 자신 있다니까? 시끄러워! 좋아, 내가 이번에 시끄럽다고! 너 그리고 너 혼자 그 프랑스 회사 뚫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회사가 얼마나 깐깐한데? 너 절대 못 뚫어. 할 수 있어. 절대 못 뚫어! 할 수 있다니까! 절대 못 뚫어! 뚫을 수 있어!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전 뚫었습니다! 됐어요, 나중에 설치하시고 일단 가세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설치 못해, 출장비 3만 원 주셔야 되는데. 얼마요? 3만 원이요. 아, 제가 드릴게요. 예, 제가 이거 금방 갈게요. 예,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만 원, 2만 원. 3만 원. 병철이 원효 들어왔냐? 야, 아저씨. 아유, 나. 니들 또 싸웠니? 니들은 어떻게 만나기만 하면 싸우냐? 에이구. 애비 방금 수민그룹 서 회장 집에 다녀왔다. 그 거실에 금지막하게 가족 사진이 붙어있는데 거참 부럽더구나. 이참에 우리도 가족 사진 한번 찍자. 그 내가 잘 아는 훌륭한 사진작가분 모셔왔어. 준비합시다. 찍으실까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회장님께서 여기 가운데 의자에 딱 앉으시고 좋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좀 시기 좀 모여주세요. 예. 모여주세요라고 얘기하자니? 아니, 무슨 사진을 찍어요? 어서 모여. 저기 끝에 분 좀 이렇게 모여주세요, 가운데로. 너 사진작가님 말 좀 들어라, 좀! 자, 좋습니다. 아, 구도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아, 근데 가족끼리 좀 웃으세요. 아유, 참.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치지 말고 가족끼리 모였으니까 아빠 외치겠습니다. 자, 갑니다. 아니, 자, 하나, 둘, 셋. 아빠.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아이고. 아니, 뉘신데 남의 집에서 아빠를 찾으십니까? 아, 그게 아니라요. 제가 설치기사인데 그 3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저 아빠, 아니.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얘기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3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3만 원을 안 드려서 3만 원을 받으려고 3만 원 소리를 3만 번 하게 만들어.
얼마라고 했지? 예. 33만 원입니다. 33만 원? 예. 현금이 30만 원밖에 없네. 아, 제가 3만 원 있습니다. 어? 어, 좀 빌려줘봐라. 자, 여기 있어요. 수고했어요. 아이, 회장님, 제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30만 원만 받겠습니다. 3만 원 제가 이렇게 빼드릴게요. 에헤이, 그 3만 원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지 맙시다. 에이, 괜찮습니다, 회장님. 받아가시죠. 저 들어가겠습니다. 어, 수고하십시오. 아, 저 친구 저... 티카! 야! 갔어! 오케이, 나한테 줄 수밖에 없어, 이제! 예스! 아유, 잠깐, 3만 원! 아유, 회장님, 죄송합니다. 아, 액자값 3만 원이 빠졌네. 그 받아가시라. 같이 가시죠. 네. 제가... 어, 줄건 줍시다! 아니, 박 이사님, 일체를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아, 제가 똑바로 하라고 했잖아요. 에, 아니, 에, 김 씨! 아, 시동 끄지 마. 그 바로 출발해야 돼. 얼음 녹으니까. 예, 알았어. 저기요. 예, 예, 예. 아, 예, 얼음 가져오셨구나. 예. 아, 추우시겠다. 어, 예, 장난 아니야. 와, 지금. 예. 와, 저 요 가운데 위쪽에 세워 주세요. 여기? 예, 가운데 위쪽에. 아, 여기 이거 치워 줘야 되는데. 아, 그거요? 어, 예. 잠시만요. 아니, 아저씨. 예. 전화 받아 보세요. 아, 예. 아니, 아. 예, 여보세요? 예, 최상무님. 아, 지금 도련님 통화 중이십니다. 아, 좋아. 예, 바로 연락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2673-0418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 됐어. 일단 끊어봐요. 2673-0418. 2673-0418. 아, 예. 아, 예. 죄송해요. 예. 와, 장난 아니에요. 지금 나. 예, 예. 누구예요? 아, 지금 최상무인데. 잠깐만. 지금 수출권 문제 때문에 전화 좀 달라고 하십니다. 와. 아, 나 진짜. 어디로요? 예, 사무실로 좀 전화 좀 달랍니다.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2673-0404. 아, 잠시만요. 아, 04? 아저씨가 방금 들으셨잖아요. 아, 예, 아,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아, 2673-0404. 3 아닌데? 아니, 분명히 들어놓고 왜 그러십니까? 아, 04 다음에 뭐요? 아, 04. 18! 빨리 집 주워다, 저 장난 아니다.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아저씨. 예. 됐고, 그럼 물이나 한 잔 또 오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에이, 아저씨. 와, 어, 장난이다, 나야겠다. 와, 아, 장난. 아, 저기, 자, 잠깐만요. 왜요? 아, 거기 왜 내려놔요? 아, 너무 추워서 그래요, 진짜. 저 뒤에 놔두지. 아, 너 이거 좀 치우시든가. 아. 와, 장난 아니야, 지금. 와. 야, 김원효. 아, 씨. 형. 너 아버지한테 한국 생활 정리하고 미국 간다고 했어? 그것도 오늘?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알아, 무슨 날인지 알아. 근데 아버지 자서전? 그게 무슨 자서전이야, 소설이지. 나 오늘 사람들 오면 내가 다 폭로할 거야. 야, 참아! 어떡해? 형, 형도 아버지 그런 모습 싫잖아. 형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 했잖아. 그래, 힘들어. 그래도 참으라고! 아, 그래, 그래, 그래. 야, 인상 써? 어쭈, 비웃어? 형, 나도 그럴 만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왜 내 상황을 이해를 못해? 뭐 상황? 도대체 네 상황이 어떤데?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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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돌아가려고 해요 지금 진짜! 와! 아, 누구세요? 예? 아, 그 댓글 이거 좀 빼봐요. 나 진짜 너무 추워 지금.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아, 내렸으면 가세요. 예? 어? 잠깐. 한 번만 안아주세요. 아이, 뭐 하시는 거예요? 따뜻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가세요. 아, 이거 있고요. 이게 그 잔금 3만 원을 덜 주셔가지고. 얼마요? 3만 원이요. 잠시만요. 아, 오녀 들어왔냐? 아버지. 오녀 너 오늘 무슨 날이야? 이 애비 자서전 출판 기념회야. 오늘 같은 날 축사 좀 하라 그랬더니 싫다고 했다면서. 이유가 뭐야? 넌 애비가 부끄럽냐? 아버지 그게 아니.. 아버지 원효 너도 입장... 마찬가지야! 자식 놈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어휴 속탈 맥주 한잔 따라봐! 안 따르고 뭐해! 됐어요 아 어서 따라야! 아니 니이신데 남의 맥주를 그렇게 맛깔나게 드십니까? 아, 그... 아,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이게 아우 추워. 이 3만 원 이거 덜 받았거든. 잔금을요. 그 빨리.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3만 원 때문에 사람을 기다리게? 3만 원을 드려야 되면 3만 원을 드리면 되지. 왜 3만 원을 안 드려서 3만 원, 3만 원, 3만 원 소리를 계속하게 만들어서 주위를 산만하게 만들어. 제가 드리죠. 네. 2만 원이라고 했나요? 3만 원이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예. 예. 아 이건 지금 현금이 없네. 아버지 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 네가 좀 드려라. 이 카드. 아 카드는 제가 없죠. 기계가. 아 일로 오세요. 아 현금을 주시죠. 예, 예. 100만 원짜리는 제가 없습니다. 지금 그게 잔돈을 제가 바꿔드릴게요. 아, 그러면 다음에 받으러 오시면 되잖아요. 어, 이게 무슨 무리한 행동이야. 그 파프신 양말을 오라가라야. 예, 빨리 진짜 녹아요. 그, 죄송합니다. 예. 제가 드리죠. 예. 그 이거 비싼, 아, 그러니까, 비싼 예. 겁니다. 예? 조심하시고 아, 예. 가져가세요. 아니 이런 비싼 도자기 필요 없는데. 아니, 저 3만 원만 주시. 딱 3만 원만 가져가세요. 세상 살 힘들다 진짜. 여보세요? 예. 예 사장님. 예. 다 왔어요 사장님. 예. 영등포요? 영등포는 내일이잖아요. 오늘 아 오늘이구나. 어떻게? 어 너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그 빨리 하고 갈게요. 어 예 금방 갈게요. 예 죄송해요. 어 그런. 누구세요? 저 꽃 배달 왔습니다.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개콘 플라워입니다. 축하드려요. 누가 시킨 거예요? 김대희 씨가 시켰어요. 치, 아버지가요? 살아 생전에 엄마 생일 한 번도 안 챙기더니 나이 어린 새엄마 생일 챙겨? 뒤에 놔두세요. 예. 저기 저희가 이벤트 기간이라서요. 제가 풍선으로 이거 꽃장식 해드리는데 뭐 안 하셔도 돼요.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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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예, 네, 해드릴게요. 아, 시간이 없는데. 네, 박 이사님, 접니다. 내가 자료 다 검토해봤는데 이거 뭡니까? 일을 이딴 식으로 처리할 거예요? 됐습니다. 나중에 통합시다. 아니 이사라고 있는 사람이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일이 없어. 도련님 어?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아니 별일 아니에요. 가서 물이나 한 잔 떠오세요. 알겠습니다. 하, 진짜 내가 회사에 있어야지. 회사 밖에 있으면 일이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도련님 전화합니다. 받아보시죠. 안 받는다고 전화하세요. 알겠습니다. 가서 일 보세요. 알겠습니다. 저기 그 시간이 없을 건데 그 장식 안 하면 안 될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 안 해도 됩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요 제가 이 뭐지 이 꽃다발 이거 이 결제를 못 받아 그러는데 그 주셔야 되는데. 계산도 안 했어요? 예, 5만 원입니다. 제가 드릴게요. 예, 얼마입니까? 예, 그게 에 5만 원이요. 5만 원이요? 예. 야 5만 원. 김원효! 야, 내 시간이. 너 뭐 하는 거야?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카지노 사업 인수했어? 형, 너무 걱정하지 마. 내 머릿속에 계획한 대로 다 돼 있어. 계획? 너 무슨 다른 속셈 있는 거 아니야? 속셈 무슨 속셈? 난 그런 거 없어. 야, 빨리 불어. 빨리 불어! 형, 내 친구 아버지 사업에 나만 조금 투자했을 뿐이야.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그게 다야? 빨리 다 안 불어? 형, 너무 걱정하지 마. 이번 사업 내가 진짜 크게 키울 자신 있어. 어? 너 혼자 절대 크게 못 키워. 형 걱정하지 마. 잘 봐. 내가 꼭 대박 터뜨릴 거야. 너 절대 못 터뜨려. 터뜨릴 수 있어. 못 터뜨려. 할 수 있어. 못 터뜨려. 할 수 있다니까. 못 터뜨려. 전 터뜨렸습니다. 아니 누구세요? 산소가 부족한데 산소 좀 이렇게. 아이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세요. 네, 아우 예. 제가 아, 꽃배달 서비스 왔는데요. 제가 그 5만 원 더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아, 제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얼마라고요? 예, 급해가지고 예, 5만 원입니다. 빨리 영등포를 가봐야 돼가지고. 만 원. 예, 2만 원. 예, 왜 이렇게 소란이야? 아, 자, 자, 아, 아버지. 아버지. 아. 오늘 니들 새엄마 생일인 거 몰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집안이? 아버지, 엄마라뇨. 우리 엄마는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이 녀석이
내가 몇 번 얘기했어. 내가 선택한 누가 뭐래도 니들이 좋든 싫든 이 애비가 선택한 사람이야.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새엄마도 엄마야. 내가 니들 그렇게 했었어. 안 되겠군. 종아리 가다. 다 종아리 가다. 어서 다 종아리 걷지 못해. 아, 어떡하지? 어머, 어떡하지? 애비가, 어? 니들이 나에게 했. 아, 죄송합니다. 종아리가 거쳐 있어서 그만. 아니 근데 미신데 이렇게 종아리가 예쁘십니까? 예. 제가 꽃배달 서비스로 왔는데요. 혹시 김대희 씨 되세요? 네. 그 5만 원 안 주셔가지고 제가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애비가 꽃배달을 시켰어도 5만 원을 드려야 되면 5만 원을 드리면 되지. 왜 5만 원을 안 드려서 5만 원 5만상 찌푸리게 만들어. 아버지 그게 아니야. 그래야 됐어. 꼴배 있으니까 다들 나가. 어서 와. 죄송합니다. 5천 원이라고 하셨나요? 5만 원이라고 5만상 쓰면서 뭐 맺잖아요. 뭐라고 이렇게 아, 5만 원 이렇게. 만 원, 2만 원, 네, 3만 원. 여보. 여보. 갔다 왔어요. 어, 잠깐만 그 눈 좀 감아봐요. 응? 잠깐만. 아니 이따가 그. 자, 눈 떠봐요. 짠. 생일 축하해요 어, 여보. 꽃이 너무 예뻐요. 고마워 여보. 잠깐. 응? 제이스! 뭐야 또. 어. 저건 꽃이 아니야. 그럼요? 이게 꽃이야. 당신? 5만 원 주세요. 나 가야 될게. 아, 죄송합니다. 깜빡했네. 예. 자, 5만 원이라. 만 원, 2만 원, 3만 원. 사... 뭐야? 응? 뭐 또? 뭐야? 뭐야? 여보. 당신 혹시 여보! 아이고 축하해요 여보. 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그 빨리 우리 병원부터 가봅시다. 아니 근데 우리 애기 이름은 뭘로 짓지? 5만 원! 야, 진짜 오늘 라이딩 줄이지 않았냐? 어. 아, 그 땡기로서 바로 나가잖아. 내 안바퀴 딱 돌고 내가. 와서 와서. 야, 앉아. 아, 야. 야, 근데. 오, 스트레스 확 풀린다. 야, 이러고 있다가 니네 아버지 오시면 우리 혼나는 거 아니야? 야,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 생각하지 마. 어? 야, 우리가 무슨 애야? 어? 하긴 하긴. 야, 걱정하지 마. 어. 야, 배고프다 야. 아, 저 밥 없냐? 밥 시켜놨어, 임마. 시켜놨어. 시켜서. 야, 밥 오면 바로 먹고 한 판 더 땡기자. 아유. 아저씨, 아이고 저 제우토마예요. 아이고 금방 예, 뺄게요. 예, 그, 예. 야, 그냥 축가. 어, 누구세요? 예, 음식 왔어요. 누구세요? 예. 아저씨 얼마예요? 아, 예. 3만 원입니다. 3만 원. 예. 아유, 현금이 없네. 야, 현금 있냐? 저거 자식 진짜 뭐 하는 거냐 지금? 아, 잠깐 현금. 아유, 나도 없다야. 아, 나 진짜 이 자식들 없는데요? 아, 예. 아, 왜? 아, 어떡하지? 아, 카드 안 되죠? 카드 안 되지. 됩니다. 예. 아, 네. 오, 네,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잡혀야겠네. 이걸로 바로 계산해 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야. 이런 건 내가 낼 테니까 넌 이따 밤에 나이트 나 쏴라. 아, 예. 자, 자 이걸로 해주세요. 예, 예, 쏠려고. 에이, 진짜 이 자식들 3만 원 갖고 진짜 제 걸로 해주세요. 아, 예, 예. 아, 저거. 아, 무슨 짜장면 깎아주고. 아, 예, 아저씨. 계산 3개 중에 하나 골라줘. 뭐? 아, 예, 아저씨 중간 걸로, 중간. 아, 조용히 해봐, 또. 아저씨가 고르잖아. 알았어, 알았어. 3개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아직 가운데, 중간. 아, 진짜 가만히 있으라니까. 왜 그래? 아저씨가 고르게.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고를 테니까. 아, 예, 예. 골라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 가위가위보 하자, 가위가위보. 야! 여기서 돈 3만 원에 무슨 가위가위보를. 아, 재밌잖아. 왜 재미를 하는 거지? 아, 알았어. 배달을 또 가야 돼가지고 시간 없으니까. 아저씨가 심판 봐주세요, 그럼. 아, 내가 왜 심판을. 여기 오토바이 빨리 좀 빼. 아, 알았어요. 뺄게요. 아, 아저씨, 봐야 돼. 아저씨, 나 이게 제가 이거 음식을 알았어요. 아, 빨리 좀 봐. 알았어요. 아저씨, 심판 볼게. 단판. 자, 가위바위보.
포포포포포 됐어. 야 우리 진짜 친구다. 진짜 친구야. 가위바위보. 야 어떻게 이런 일이냐. 뭐야 뭐야 짠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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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해요 나 지금. 네. 아씨 내가 낼게. 아예 진짜 깔래 가지고. 우리 집이니까 내가 낼게. 아씨 좀 깔아주세요. 깔아주세요. 여기 여기 여기다 깔아주세요. 깔아 깔아 드릴게요. 깔아 드릴게요. 야 진짜 우리 가위바위보 진짜 이렇게. 야 김원효. 어 형. 너 회사 공금 어디다 썼어? 오자마자 무슨 소리야 그게. 공금 횡령한 증거가 여기 있는데 딴소리 할 거야? 야. 까봐. 왜 그래 진짜. 까보라고!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무슨 소리야. 빨리 안 까? 형, 아 그래 어? 형 말대로 회사 돈으로 주식 좀 샀어. 뭐가 문제인데? 미쳤어? 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형! 나도 좋은 소스가 있으니까 내가 산 거 아니야. 뭐 소스? 그래 드러나 보자. 무슨 소스? 그게 무슨 소스냐고! 탕수육 소스입니다! 맛이 괜찮죠?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궁금하다 그래. 아 그게 아니 제가 아 이게 아닌가? 아 제가 그 배달 왔는데요. 그 3만 원 이제 결제 받고 갈게요. 그러니까 결제 누가 빨리 해주시면 될 거예요. 야 뭐 하는 거야 너 빨리. 예, 보내. 알았어, 내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원효 들어왔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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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원효 들어왔어! 잠깐, 뭐가 왔어? 잠깐만, 어떻게. 원효야. 아, 나. 그 집 앞에 있는 오토바이 뭐냐? 이 애비가 그 오토바이 위험하니까 타지 말라고 얘기했잖니? 아니. 그리고, 이 나쁜 놈들, 우리 원효랑, 어?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어! 어? 아. 우리 순진한 원효 꼬득해가지고 돈이나 쓰게 만들고 말이야. 아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 그래 니들이 원하는 돈 내가 줄 테니까 다시는 우리 원효 만나지 마. 자 100만 원 받고 꺼져. 너도 100만 원 받고 꺼져. 그런데 넌 그냥 꺼져. 아니, 돈을 줘야 꺼지죠. 뭐 꺼 이거 봐라 돈 안 주니까 끝까지 아니, 안 가는 거 봐. 아 그게 얘는 네가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고 네 돈이 좋아서 만나는 애야. 그러고도 네가 원효 친구냐? 아 친구가 아니에요! 뭐? 돈 안 주면 아니, 친구도 아니야! 아, 그게 아니야! 아이 그 뜻이 아니라! 그래! 내가 아, 당장 지금 계좌로 쏴줄 테니까 얼마 주면 우리 원효 안 만날 거야. 아 그게... 어? 300? 3천? 3억? 3만 원! 이런 아니 그 배판 없는 놈! 아 그게 아니라! 우리 원효가 너한테 3천 주잖아! 아씨! 아 알아요! 조용히 봐요! 내가 얘기를 할게! 네? 하지 말고! 내가 이거 음식을 배달할 친구가 아니에요. 내가 배달부인데 그 3만 원 못 받아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됐죠?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제가 실수가 있었네. 그러면 그 기다린 시간이랑 그 제가 실수한 부분까지 다 보상해서 네. 3만 원 드리지요. 원래가 3만 원인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원이야 너 어디 가니? 너 또 오토바이 타러 가니?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지가 뭔데 내가 오토바이 타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참아. 다시는 오토바이 탈 생각 하지 마. 그 예비가 집 앞에 있는 오토바이 아주 박살을 내놨으니까. 예? 아니 예. 회장님 이거 갖다 버릴까요? 그 동네 창피하게 오토바이 뒤에 이런 건 왜 달고 다녀? 내 오토바이! 아,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은선아. 오빠는 그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 회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난 너만 있으면 돼. 너무 행복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오빠. 이거 봐, 이거 봐. 빨리 가서 월세 받아와. 알았어. 아이 그 꼭 그 찌개 끓이고 있는데 그 지금 보내야 돼. 이따 내가 보내. 이따가 내가 알았어. 아, 갔다 올게 지금. 아 이때 이랬잖아. 근데 정말 월세. 재밌었던 것 같아. 아, 저기 안에 있지? 미안해. 그래 다름이 아니라 아 월세가 3개월치가 밀렸잖아. 그 한 달치 10만 원은 줘야지 내가 마누라한테 안 맞아. 아니 근데 저희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아니 제가 드릴게요. 아, 나 돈 있어. 그래. 오빠 돈이 어디서 났어? 사실 그 우리 결혼 반지 팔았어. 뭐? 예, 여기 있습니다. 그걸 팔면 어떡해! 당장 바꿔와!
아 급한 대로 드리자. 어? 예,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 예. 당장 받고 오라고. 미안한데 내가 찌개가 끓고 있어. 근데 빨리 가야 되거든. 빨리 좀 안 돼. 아 그래. 네. 어? 기다리시잖아. 어? 미안해. 오빠가 이래서 번 돈으로 꼭 사줄게. 어? 네, 죄송합니다. 됐어. 유선아. 울지만. 아 울지만 됐어. 어? 네 그래. 오빠. 아 네가 울면 오빠가 어떻게 돼? 미안하잖아. 어? 울지 마. 어? 울지 말고. 어? 나중에 오빠가 사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어? 울지 마. 내가 그냥 이거 가지고 갈게. 맞을게. 내 반지. 오빠가 사줄게. 아홉 장이네. 어? 됐지? 오빠가 사주면 됐지? 그래, 미안한데 9만 원이네. 아니, 죄송합니다. 그러면 잠시만 좀 앉아 계세요, 아저씨. 네, 제가 금방 찾아드릴게요. 아 이거 그래. 네. 아 여기. 아 내가 아 이러려는 게 아닌데. 아 아니 여기 만 원 이상 들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꺼내 가세요. 아 그래. 야, 야 김원영. 이걸. 어. 야. 꼴 좋다 이게 뭐냐? 아 주번이 은선아 이걸 잠시만 밖에 나가 있을래? 어. 이걸 쬐야 돼. 쬐줘. 형 어떻게 찾았어? 어? 동생 집에 왔으니까 앉아서 얘기하자. 어? 이러면 좀 어? 앉아서 얘기하자. 형 어쩐 일이야? 야 너 제정신이야? 네가 가진 거 다 포기하고 아버지 반대까지 무릅쓰고 선택한 사람이 고작 이거야? 형 나 형, 아 왜?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어때서?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난 만족해. 와, 500원짜리다. 좋냐? 좋아? 이렇게 거지같이 사는 게 좋냐고! 형, 그러지 말고 어? 내 얘기 좀 들어봐. 아, 우리 은선이 임신했어. 어? 이거 봐, 애기 처음 봐 사진이야. 야, 보기 싫어. 내가 이걸 왜 봐야 되는데? 형, 조카잖아. 좀 봐봐, 어? 조카? 누구 마음대로 조카야? 집어넣어. 형, 좀 봐봐. 글쎄, 도로 집어넣어! 너 잘 들어. 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헤어져. 아니, 그냥 확 차버려. 무슨 소리야 그게 지금? 어? 야, 너 뭘 망설여? 내가 다 책임질게. 그냥 차버려. 그냥 차라고! 가자! 찼습니다! 왜 찾으 누구세요? 예? 아 이거 그 차라고 해가지고 조사합니다. 아 그게 아니 제가 월세를 받으러 왔는데 그 만 원 덜 받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잘하는 그, 짓이다. 어? 제가 드릴게요. 여기 어? 100만 원? 아유 됐는데. 아 이거면 밀린 월세까지 다 해결될 거예요. 이거 받고 가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 집입니다. 어? 아니, 아버지! 아버지! 멍청한 녀석. 사는 꼬라지하고는 너 여기 숨어있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냐? 아니야. 오녀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감히 이 애비의 반대를 무릅쓰고 몰래식으로 올려? 그래 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람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어디 얼굴이나 한번 보자. 아니 저...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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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괜찮아? 당장 둘이 떨어지지 못해! 네? 어. 네? 아니, 그게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둘이 어떻게 이지경까지 오게 된 거야? 아, 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몸에 손대지 마! 아버님, 그게 아니라요! 아버님! 아니, 그게... 아니, 난 너 같은 며느리 준 적 없어! 아니, 뭐해? 당신 좀 얘기 좀 해봐! 당신! 당신 그게 아니라! 아니, 나 뭐해? 조용히 해! 두말할 것 없어! 둘이 당장 헤어져! 그건 안 돼요! 아니 왜! 예. 이거 보세요. 임신했단 말이에요! 임신! 아유! 회장님!
아니라고요. 에마 이모일이. 어? 네. 너 오늘 이발소 앞에서 사람 때렸잖아. 안 때렸다고요. 아니, 본 사람이 때가 여기 증거 다 있는데. 아 그냥 닮은 사람이겠죠. 보세요. 예, 예. 아, 사장님. 아 예. 아 예. 아 예. 왜 또 배달이요? 아 욕하지 마요. 금방 갈 테니까. 예, 알았어요. 야, 여기 보면은 예, 배달 왔습니다, 짜장면. 어, 어. 예, 아 이거 여기 까죠. 짜장면을 하나만 시키면 어떻게 해 이거? 아이. 아, 얘가 배고프다 해서 시킨 거 아니야? 아, 이 사람 시켰어요? 예, 아, 얼마야? 예, 5천 원이요. 5천 원? 예. 아유, 아 잠깐. 예. 뭐 사람 바뀌었네? 아, 예, 그 친구 잘려가지고요. 제가 오늘부터 올 거예요. 아, 잘렸어? 예, 예. 아, 나 진짜 아쉽네. 예. 아니 그 예전에 일하던 친구랑 나 진짜 형 동생 하면서 지냈거든. 예. 아 근데 그 친구 이름 뭐였더라? 5천 원이요. 에이 말도 안 돼. 사람 이름 뭐 5천 원이야. 아니 말도 안 돼 소리하고 있어. 야 제가 받아할 때 5천 원이라고요. 그 친구 이름 잘 모르고. 아, 예. 아 그래 그래. 아 그 친구 예. 생각 계속 나가지고. 예 아빠. 그래, 그래. 예. 얼마 5천 원? 예 예. 알았어 알았어. 예. 그래. 어 여기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어? 봐봐. 제대로 한번 봐봐. 어? 얘가 온 동네 다 잊어고 다녀요. 봐봐, 이 본 적 있냐고. 전 5천 원이 보고 싶어요 지금. 아 그래, 아 네, 미안해. 아 예. 빨리 줘, 이발소 빨리 배달 가야 되니까 빨리 주세요. 아 잠깐만, 이발소라 그랬어? 예. 이발소에서 얘 본 적 있어? 어? 얘 봐봐. 얘 아, 봐봐봐. 봤어. 아 이발소 앞에서 사람 때렸다니까. 제대로 한번 봐봐. 어? 뭐? 본 적 있지? 어? 봤어. 봤지? 아 때리는 거 봤어요. 일로 와, 일로 와. 어? 아, 나 아니라고요. 얘가 봤대잖아, 임마. 아, 나 미치겠네. 이런 소리까지 빨리 좀 와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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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가져가. 어. 아저씨. 아저씨. 너. 예, 예. 어. 나 본 적 있어? 어? 나 본 적 있냐고? 본 적은 다 있죠. 그... 어? 아, 나 진짜 장난하나 진짜. 야. 앉아서 짜장면이나 까. 어? 빨리 까라고. 아. 야, 김형사. 예. 일처리를 어떻게 한 거야? 우리 관할 사건이야. 그걸 왜 마포경찰서에 넘기는데? 아 그럼 어떡합니까? 위에서 까라면 까야죠. 야, 까란다고 까냐? 너 남자 아니야? 아 그... 어휴, 찌질한 놈.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아 그럼 어떡합니까? 본때를 보여줘야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줘. 야, 잠깐! 아, 어떡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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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일 여기 안 앉아? 어? 아, 묻었다고요! 야, 조용히 안 해? 여기 어디라고 큰소리... 앉아. 나... 야. 예. 아, 너 왜 안 가고 있어? 에이, 이거 돌려! 아니, 와가가지고! 그것이... 아니요, 그런 거. 자, 얘 받아가, 받아가. 자, 야, 받아가. 송영사, 김영사! 아, 잠깐만. 니네 아직까지 안 했으면 어떡해? 어? 우리 관할 지영 내 그 빈집 털이범 내가 오늘까지 잡아오라고 했어 안 했어? 빨리 나가서 발로 뛰어! 아 근데 지금 조사할 게 너무 많아. 아 내가 마무리할 때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니네 오늘까지 못 잡아오면 다 모가지야. 어? 예. 어휴. 어 어떡하냐? 이거 또 들어왔네. 또 들어왔어. 아 아니에요 그, 이번에. 아니, 제가 맞아! 아, 아니! 아, 앉아. 앉아. 아니, 앉아.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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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라고. 아 무슨 앉아. 아, 이무일이. 예. 너 뭐 뻔히 또 뭐 술 먹고도 폭행으로 들어 맞네. 어? 너 뭐 때문에 들어왔어? 에? 에? 뭐 때문에 들어왔어?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 돈을 훔쳤구만. 에? 어? 아니 아니야. 아니 농진 게 아니. 저 돈을 못 받아서 때렸구만. 어? 에? 아니 빨리 그 때려요. 왜 들어왔어? 아니, 왜? 아 시켰으니까 왔죠. 시켜? 예. 어 단독 범행이 아니야. 위에 뭐 하는 거 있어. 아 야, 누가 시켰어? 예? 누가 시켰어? 이 사람이 시켰어요. 아, 시켜. 이무일이. 아니, 왜? 왜? 아니 아, 야 조용히 해. 왜? 아 잠깐만. 야 왜? 너 뭐 하라고 시켰어? 에? 그러니까, 뭐 하라고 시켰어? 아니 전 그냥 까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까! 예. 까! 폭해! 아, 그러니까 그 까는 그 까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 예. 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얘기 좀 해요. 묻었다고요. 예. 아이고 그게 아 묻어! 그, 예, 누가... 이미 묻었다고요. 아, 이미 묻었어. 아니, 왜? 아이고 어? 묻었다고요. 아니, 야 조용히 해. 예. 그러니까 어? 예. 어, 딱 걸렸어. 네가 이물이 네가 시켜서 어 네가 아. 돈을 받으러 갔는데 돈을 안 주니까 사람을 까고 폭행하고 묻었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살인! 아니 내가 아니야! 난 아니 범인이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야,
야, 누굴 바보라 하나? 범인한테 범인이냐 물어보면 나 범인이냐고 그래? 다 아니오라 그러지? 너 범인이야? 아니요! 너 범인이야? 아니요! 아, 여기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다 물어봐? 당신들 다 범인이야? 야! 먹고 살기 힘들다!